자, 이제 두 번째 역에 도착했습니다. 네, 이번 역은 금관악기 역인데요. 번쩍번쩍 황금색 악기들이 기차에 타고 있네요. 네. 이 악기들도 목관악기들처럼 입으로 불어서 소리를 내는데요. 기관사님, 어떤 악기들이죠? 네, 먼저 첫 번째 악기는 트럼펫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. 마치 나팔처럼 생겼죠. 이 금관악기들 중에서 가장 높은 소리를 냅니다. 우리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? 너무 멋진 소리죠. 이 다음 악기 한번 볼게요. 다음 악기는 트롬본이라고 하는 악기인데요. 트롬본은 이렇게 밀었다 당겼다 하면서 연주를 하는 악기예요. 이 밀고 당기는 장치를 슬라이드라고 부른답니다. 자, 우리 이제 트롬본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? 다음으로 커다란 악기 아까 봤죠, 여러분? 이 큰 악기의 이름은 튜바입니다. 금관악기 중에서도 가장 큰 악기죠. 튜바는 악기도 큰 만큼 이 소리도 크고 굉장히 멋진 악기랍니다. 자,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. 네, 그런데 저기 가운데 앉아있는 달팽이처럼 생긴 악기는 조금 전 목관악기 합주에서도 본 것 같은데요. 네, 맞아요. 아까 전역에서 있었던 이 목관악기들이 연주할 때 우리가 그냥 넘어간 악기 하나가 있잖아요. 바로 이 호른이라는 악기인데요. 호른은 목관악기 합주에도 쓰이고 금관악기 합주에도 쓰이는 아주 다재다능한 그런 악기입니다. 동글동글하게 생긴 것처럼 소리도 아주 부드럽죠. 이 목관악기하고도 잘 어울리고 금관악기하고도 잘 어울리는 이 호른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금관악기도 목관악기처럼 금속으로 만든 관에 숨을 불어서 소리를 내는데요. 아주 화려하고 우렁찬 소리가 납니다. 트럼펫, 트럼본, 튜바, 호른까지 번쩍번쩍한 금관악기의 이름들도 잘 기억해 주세요. 네, 금관악기도 목관악기처럼